스노보드하고 스케이트보드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스노보드를 잘 치려면 스케이트보드로 훈련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잘 쳐야지 또 스노보드를 탈 수 있고 스노보드에 연결시킨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자.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거치면 하게 됐습니다. 좀 볼거리도 좀 주고 또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알리고 싶어서 보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. 보딩 문화를 통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, 어두운 데 빠져있는 그런 그 문화들을 좀 양지로 끌어내보자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즌부터 버지런과 스케이트보드 파트너십을 맺게 된 프로보드 이상입니다. 자, 2014년부터 버지런이 스케이트보드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런칭 기념으로 코엑스 A관에서 스케이트보드 하프파이프, 그 스케이트보드 데모쇼가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. 앞으로 버지런 스케이트보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버지런의 많은 활동, 저도 버지런 쪽에서 많은 활동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2014년에 버지런, 2018년에 그 동계올림픽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